안녕하세요. 이슈 투 이슈의 정순영입니다. 이 빅뱅의 지드래곤이 일본 모델인 미즈하라 기코와 결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이제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 친구로서의 관계로 정리한 것이라고 하는데, 빅뱅이 요즘 매월 새 노래를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특히 지드가 앨범 작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월드 투어를 요즘에 병행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. 두 사람은 특히 그동안 이 열애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만큼 장거리 연애의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, 하지만 6년 동안 두 사람의 열애설은 끊임없이 불거졌고 또 증거도 잇따랐습니다.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순간이 한 매체에 의해서 포착되기도 했고요. 또 SNS에는 지디가 서로의 커플 아이템을 올리거나 또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면서 마이 디어 키코라는 글을 적는 등 여러가지 증거들이 포착이 됐습니다. 또 지난 7월에는 이 지인의 결혼식이 두 사람이 동반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,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결별설이 불거진 겁니다. 이제 앞으로 지디는 앨범 작업에 매진을 하고 키코 역시 모델과 연기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YG 측은 이번 그 결별설에 대해서 지드래곤의 사생활이라서 언급할 부분은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한 상태입니다. 참 바쁜 사람들은 연애하기도 힘든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먼 곳이지만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모습 앞으로 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